지난주 EU 정상회담으로 겨우 진정시켜놓은 유럽 위기가 그리스 국민 투표로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 국민 투표가 유로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으르게 판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2차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5% 이상 빠졌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증시는 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This move by Papandreou does raise the risk of a 2008-like financial crisis, a sudden shock to the system. After we thought we had a deal, you could have a sudden default, much greater losses than 50% haircut on Greek debt, could be 100% losses.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발해왔던 그리스 국민들은 2차 구제금융안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2차 구제금융안이 부결될 경우 그리스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유럽은 재정위기 해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게다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국민투표안에 유럽연합 탈퇴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14%까지 떨어진 총리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정치적 도박이라며 약속대로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Cette annonce a surpris toute l'Europe. La France tient à rappeler que le plan adopté jeudi dernier à l'unanimité des 17 États membres de la zone euro.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그리스 총리와 긴급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까지 결정지을 그리스 국민투표.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 시기를 내년 초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남은 두 달 내내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